도착하거든 전화하렴, 알았지? 엄마도 참. 하이, 엄마가 자식을 걱정하는 건 당연한 일이잖니. 아유, 기특한 우리 딸내미. 부엌엔 얼씬도 하지 말아요, 알았죠? 혹시라도 집을 홀랑 태워먹으면 돌아올 때 곤란하니까. 네가 만들어서 해동해둔 음식만 먹을게. 요일별로 표시해뒀어요. 어쩜, 얘가 언제 이렇게 다 컸담? 사랑해, 우리 딸내미. 나도 사랑해요. 이거를 좀 바꿔야지. 게임 이름 뭐지? 게임 이름 모르. 쓴 거야? 사랑하는 가이아와 카이에게 이제 때가 되었구나. 가족 사이에 언제까지 척 지고 지낼 순 없잖니? 네 아버지 상태가 영안 좋아. 나 혼자 감당하기 어렵구나. 얼른 와주렴. 많이 사랑한단다 우리 아줌마. 얘야, 그게 뭐지? 편지예요. 뭘 그렇게 번질나게 들여다보는지 글씨가 다 지워지겠구먼. 바다에서 편지 같은 거 읽는 거 아니다, 꼬마야. 멀미해, 멀미. 뭐라고 해야 되지? 여기 좀 까칠한데? 어? 여기 편지도 장소를 가려서 이 바다는 모험을 하는 곳이지. 게다가 이번에는 날이나 날마다 오는 뻔한 모험이 아니야. 별의별 돌연변이와 괴물, 그리고 끔찍한 일들이 아주 가득하지. 심해에는 말이야. 죄송한데 하나도 안 무섭거든요? 문드래곤 이후로 수년이 지났어요. 이거 뭐지? 무타지오는 오랫동안 안전했잖아요. 동네 이름이구나. 그래, 육지 사람들이야 그리 말하고 싶겠지. 그런데 다들 기피하는 이유가 대체 뭘까? 거기 차는 외지인은 근 20년 동안 네가 처음이다. 너 말이야, 별명이 필요하겠어. 거기 사람들한테 친구나 이상을 줄수 있는 걸로 말이야. 까칠해졌어. 이거 둘다 너무 까칠한데? 별명 따윈 필요 없. 아따 부스러운 게 어때? 멋지고 깜찍하잖냐? 진지하게 말한다. 저는요, 논노의 손녀 카이라고 소개할 거거든요? 절대로 하세요, 바다부스러기 씨. 바다부스러기 뭔데? 소리 괜찮나? 그리고 시청자가 없으니까 소리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알 수가 없잖아. 아유, 모르겠다. 이씨, 내 맘대로 하겠다. 나도 계속 보면 질리는데. 오, 오래가 지나갔네. 색감 이쁘다.
바다색이 이쁘죠? 이 시간에 커피 타임을 해야겠다. 나 무섭. 별이다. 별이 너무 이쁘잖아. 근데 막상 저렇게 바닷가 가도 요즘에는 별이 잘안 보이던데. 환경오염이 너무 많이 된다. 그런데 이번에 강원도 갔더니 별이 별로 보이지가 않던데. 마우스로 하는 거네? 그걸 봐볼까? 일부 진가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 유통기한이 10년이나 지났군. 유통기한이 어떻게 10년이나 지나지? 소화기? 소화기도 유통기한이 있었구나. 문. 이겼어. 근데 이렇게 봐도 되나? 이 아저씨라면 왠지 코를 골것 같았어. 그것도 없는데? 내려갈 수 있... 내려갈 수 있구나. 온리 마우스네. 이거 눈 너무 무섭게 생겼어. 이게 지금 당장 필요할 것 같진 않아. 이 위로도 갈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뭐야? 너 누구야? 누구야? 이거 아는 사람. 넌 허상이야. 이건 꿈이 틀림없어. 소금기를 머무는 공기, 따가운 산들바람, 모두 내게 익숙한 것들. 너와 난 아는 사이. 꼭 진짜처럼 보여. 더 눌러. 잠에서 깨야 해. 더 눌러야 해. 눈을 떠! 바다 부스러기 악몽이라도 꿨나? 아니요, 전 온갖 괴물과 돌연변들이 나왔구먼. 너무 늘은 물속에 있어. 그러시겠죠? 뭐라고? 거친 파도 소리 때문에 잘안 들리는구나. 아무 말안 했어요. 그래, 할아버지를 만난다니 기대되냐? 나 오늘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오지?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죠? 요즘엔 생기가 별로 없으셔. 하지만 예전에 한 성깔 하시던 분이야. 특히 약간의 밀수나 밀반이 또 봐주지 않았지. 나쁜 물건도 아니었는데 말이야. 오호, 어서 갑판으로 나가봐라. 곧 도착이니 슬슬 섬이 보일게다. 야호, 무시다. 드디어 땅을 밟는구만. 안개가 자욱한데? 또 뭐야? 묘하다, 기묘해. 그건 뭐지? 오크 아니에요? 그냥 넘길 수도 있는 건가? 그러면 그냥 넘어가네? 아무리 봐도 오크인데? 어이쿠! 누가 있었군! 미안해요, 내가 좀 덜렁대서요. 괜찮아요. 맨날 혼자 발이 꼬여서 넘어지는걸요? 전 초록색, 아니, 아니, 목소리, 아이. 아이고. 전 초록색 덩치일 뿐이에요. 늘 민폐만 끼치고 나죠. 그래, 그 말이 정답이네. 아무 말안 한다. 혹시 카이 맞죠?
그런데 그쪽은요? 아, 텅이라고 해요. 우리 엄마는 클레오고, 우리 엄마랑 그쪽 어머니랑 친구였을걸? 아, 그렇구나. 파이가 온 데서 엄마가 들떴거든. 나중에 꼭 술집에 들러줘. 말썽 이제 거기 모여서, 어흠. 아, 이봐, 친구, 일이나 계속하라고. 미안하던 일을 마저 해야 해서. 할머니는 광장에 계셔. 널 보고 싶어 하셔. 할머니. 너무 귀여워. 미안하구나, 얘야. 내가 팔심이 보기보다 좀 세거든. 아무튼 얼굴을 보니 참 기쁘구나. 난 몰이란다. 네 할아버지랑은 오랜 친구지.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 난이 정도면 됐고. 할아버지 만나보겠니? 그래야죠. 그럼 날 따라오려무나? 할아버지 많이 아프신가 봐. 할아버지? 할애비 심정. 이거 연습 좀 하고 올거 그랬네. 할애비 심장은 아주 잘 뛴단다. 걱정 말아라. 깨우려던 건 눈을 감기 전에 볼수 있으려나 했다. 사과한다. 방학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아이고, 아이고, 기침. 그렇겠지. 젠장을! 미안해요. 아니, 미안한 건 할애비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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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너를 보는 게내 오랜 바람이었다. 마침내 그날이 왔구먼. 이렇게 누워있을 수밖에 없구나. 제기를! 친절하게 말한다. 마침내 이렇게 뵙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이 할애빈, 평생 감정을 제대로 표현해 본 적이 없단다. 뭐라는 말 주변이 참 좋았거늘. 할머니 말씀이세요? 지나간 이야기는 하지 말자. 다만, 네가 이렇게 도와주러 오니 참 기쁘다. 뭐라고 해야 돼? 책임감 있게 너 어떤 거지? 제가 할수 있는 게 있으면 뭐든 말해주세요. 알았죠? 아이, 네 얘기를 듣고 싶구나. 가족에 대해서. 그냥 평범해요. 진짜로요. 학교 생활은 살짝 따분하고요. 운동을 많이 하는데 그건 좋아요. 그리고 토비가 어질러 놓은 걸 치우는데 남은 시간을 보내죠. 요리도 하고. 네 엄마는 요리가 서투르니? 11살 때였나? 좀덜탄 음식을 먹었으면 싶었죠. 그래서 부엌 일을 제가 맡기로 한것 같아요. 어허. 이제 네가 와주었구나. 이 섬에 대해서는 귀에 목이 박히도록 들었겠지? 엄마가 해주는 이야기를 들으며 잠이 들었죠. 온갖 이상한 동물 이야기 같은 거요. 네 엄마가 좋아하던 여가 생활이 이 섬의 야생 동물들과 노는 거였단다. 이 엄마는 그때 무척 어렸었지. 아, 기침이 너무 많이 나. 괜찮으세요, 할아버지? 뭐라도 갖다 드릴까요? 물이라든지, 아님, 뭐, 오늘은 상태가 영안 좋구나. 공기청정기가 필요한데 말이야. 미안하지만 좀 쉬어야겠다. 그것보다 기록보관소로 가서 내 오랜 버신 요키를 만나보려구나. 널 위해 뭔가 준비했다더구만. 할애비 말대로 해줄 테지? 다른 건요? 일지에 적어두면 되니까요. 그걸로 해야 할 일이나 집안일 같은 걸 기록하고 관리하거든요. 너 중요한 일이란다. 넌 아주 중요한 사람. 할아버지? 알았어요. 퇴근하세요.
최근에 쓴것 같은데. 우리가 할아버지에게 뭔가 되어줬나? 이상한 허브 같은 것들 요리에 쓰이는 건가? 할아버지가 오래 쓰셨는데 그 몸에 맞게 파였어. 아, 이거 뭔지 알지? 진짜 오래 썼나 보다. 우리가 나를 위해 잠자리를 마련해 줬나 보다. 아, 침대. 다시 또볼수 있구나. 이제 나와가 볼까? 챕터 1 도착. 볼게 많은데? 위로 올라가 보자. 수리하는 중이구나. 올라갈 수 있는 거였어? 오,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오, 너 잘 올라간다. 신기해, 신기해. 이 멋진 작은 집을 봐. 대박. 내가 꿈꾸던 옥탑방. 내려가 볼까? 별거 없네. 일지 열기. 엄마의 여자친구인 클레어 씨가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야. 술집에 모인다. 할아버지는 기록 보관소. 할게 많은데? 얘 뭐야? 얘네 뭐야? 너네 뭐야? 모든 게 소비자의 수요가 문제야. 또 시작이군. 지금은 배가 항상 일주일에 두번 출항하잖아. 난 바다가 무서워. 온갖 괴물들의 각종 사고에. 하지만 일회용 탈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스파이크가 인어를 봤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어. 누구든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바다를 건널 수 있을 거야. 그 날카로운 이빨과 물갈퀴를 상상해봐. 뭐라고? 그 날카로운 이빨과 물갈퀴를 상상해보라고. 살, 너 인어 본 적이 있긴 하니? 아니, 난 굳이 바다 근처에 갈 정도로 멍청하지 않거든? 그렇군. 그렇군. 그렇군, 뭐야. 여기가 마음에 들지만 곧 무너질 것 같아. 여기가 술집인가? 몇분 후에 들어올게요. 딴데 가보자. 귀여워. 되게 아기자기하다. 이거 뭐지? 아, 여기가 요케씨가 일하는 곳이구나? 들어가. 아, 기록 보관소. 안녕하세요. 혹시 가인이? 훌쩍거린다? 거리다 뭐지? 여긴 뭐 하는 곳이에요? 기록 보관소에 온걸 환영하마. 여긴 각종 훌륭한 수집품과 저작물이 잠들어 있는 멋진 보고란다. 내가 쓴 논문도 있지. 내 입으로 말하기엔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연구야. 연구라고요? 그래, 이 섬과 부근 지역의 역사를 조사하는 활동이란다. 오랜 세월을 몽땅 바쳐서 힘이 단련한 뭐든 수집해왔지. 기록 보관소는 문화와 함께 사실을 기록하는 중요한 장소야. 관심 보여줘야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해주니 고맙구나. 아무튼 본론으로 이 책을 주려고 했단다. 여기 여기. 무타지온 자생식물 백과사전을 득템했습니다. 표지가 멋지네요. 이게 자수라는 거죠? 그렇고 말고 솜씨 좋은 클레어의 작품이란다. 백과사전에는 이 근방에서 자라는 식물에 관한 정보가 아주 자세하게 실려져 있어요. 무타지온의 자생식물이 말이다. 씨앗부터 해가지고 말이야. 네 할아버지와 내가 힘을 모아서 만들었단다. 나도 네 할아버지도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지.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걸 저한테 주시는 건가요? 예. 그냥 이 섬의 모든 생명체와 네 할아버지 사이에 깊은 관계가 있다고만 해도 작구나.
네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게네 할아버지의 소망일 거야. 천천히 잘 읽어보렴구나. 아무튼 누추하니 기록보고서에 들려서 고맙구나 얘야. 마음껏 둘러봐도 좋단다. 그리고 궁금한 게 있거든. 뭐든 물어보거라. 작은 서랍 하나하나에 멋진 물건이 있잖아. 아, 뭔데 그게? 멋진 물건이 뭔데? 이거에도 살 수 있어. 다른 거 뭐? 엄청난 복고풍 물건들이 몇개 있어. 엄청난? 설마 진짜 모노레일인가? 엄청나네. 좋은 하루 보내 마네킹 친구들. 너도 정상은 아니구나. 언제나 들려주려무나 카이야. 어서 사줘. 이렇게 많구나. 맞네. 맵도 있어. 저장은 자동으로 되나? 자동으로 되겠지. 오. 안녕? 공룡 아니니? 아, 이렇게 주울 수 있네? 안녕, 얘들아. 바다라면 내가 좀 잘. 건 없네. 분해야. 동그라미 뭐 모두 동그라미로 정렬돼 있네. 아 동그라미? 쭉쭉. 들어갈 수 있어. 야, 여기 왠지 무섭게 생겼다. 난 무서워서 이런 데못 와. 점심이 뛰어난 아이네. 안녕. 아, 포함하는 데구나. 뛴다, 뛴다. 가봐야겠구만. 얘들 아주 순하네, 순해. 쭉쭉. 이 페어들은 다른 것보다 더 오래된 것 같아. 오리스. 할아버지가 살고 있는 나무의 미니 버전 같아. 안녕하세요. 하이야, 잘 왔다. 여긴 내가 일생을 보내는 곳이란다. 보통은 여기서 맛있는 거 만들며 지내지. 병원을 돌볼 때는 자리를 비우지만 거기서 온갖 채소를 기르거든. 지금은 점심 먹기엔 좀 늦었지만 내일 출출해지거든. 다시 들르렴. 할아버지한테 뭔가 갖다 드려야 할까요? 아이고, 그거라면 걱정하지 말거라. 내가 잘 먹여드리고 있단다. 그것 때문에 설거지 할 거리가 한가득이지만 말이야. 내일은 간단한 볶음 요리가 좋을 듯 하구나. 아, 그래. 우리 텅이랑 벌써 만나봤니? 예, 콩하고 부딪히기까지 했죠. 걘늘 혼자란다. 너라면 근사한 친구가 될것 같구나. 아, 그래. 클레어가 널 무척 보고 싶어 하더구나.
한국에 걔가 하는 가게가 있는데 거기 한번 가봐. 약간의 물이 필요한 것 같아. 물 좀 주세요. 너 가이아를 속배돈 거 아니? 물론 사진만 갖고 하는 소리긴 하다만 말이야. 너희 엄마 무척 어렸을 때 억지로 이 섬을 떠났거든. 억지로라는 표현이 좀 옳은지는 모르겠네요. 아, 하지만 워낙에 아름다운 이름이었는걸? 클레어와 가이아는 금세 친구가 됐었지. 그래서 온갖 짓궂은 장난을 치곤 했었어. 어쨌든 이렇게 네가 마주왔잖니? 이젠 앞날만 생각하자꾸나. 지난 일은 잊고. 모리씨? 더 먹고 싶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 속에 모리를 넣었네? 재밌는 말장난이네? 어 뭐야? 앗! 엄마가 너희들 얘기를 했어! 노트들 맞지? 언니 얘기냐? 띠띠! 언니 큰일 끝니고 치죠? 아유 미안해 방해하려던 건 아니었는데 언니 집집 뒤졌지? 뭐라는 기야? 안녕하세요 니티 니티도 아 미안해 그냥 내가 비켜줄게 이 벗겨진 전선은 아주 안전하고 화재가 발생할 위험도 전혀 없겠지? 어? 이게 뭔 소리지? 쭉쭉 쭉쭉 엄마랑 할아버지가 여기 앉아서 받아봤을지 궁금해 안녕하세요 비부디부디 아! 내 어육 왕자송을 들으러 온 거니? 엄청 유명한 곡이지 어육 왕자? 곱빼기 유명한 어육 왕자 정말이야 이걸 부르면 모든 물고기가 헤엄쳐 올라와서 안녕하고 인사해 내 노래를 좋아한다니 기쁜걸? 스파이크 녀석은 싫어하지만 걔는 내 노래가 짜증나는 소음이라면서 저기 있는 술집으로 도망쳤어 난 네 노래가 마음에 들어 너도 스파이크처럼 내 친구가 될 수 있어 내 노래를 들으면 물고기도 친구도 착착 부부지 귀엽네 아 이건 뭐야 뿌리가 엄청 크다 얼마나 깊을지 궁금하네 여기 물속에까지 뿌리가 있는 것 같은데? 비바비리부 문으로? 문이 어딨어? 앞에 더 가보자 거대한 벌레다 무당벌레 아니야? 하이 오! 안녕 지르박? 카이잖아요 맞지? 솔직하게 말한다 제가 오늘 도착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긴 한가요? 당돌하네 흐흐 여기 사람들이 자꾸 기척해들 하는구만 아빤 정말 도움이 안 되네요 뭐 원한다면 우리 함께 합죽여야 되어요 돼도 좋아요. 합주기가 됩시다. 합! 침묵이라면 우리 미호가 또 전문이걸랑. 일 좋은 고기를 잘 공수해오는 것도 그덕이고 말이야. 사냥을 아주 잘해요. 미호에게 말한다. 사냥도 하세요? 멋져요. 그래. 내 좀 하지. 미호는 우리 마을의 사냥꾼이야. 핑크 로커기도 하고. 아빠. 아, 펑크록이 아니라고 하려는 거지? 슬러지 코어인지 뭔지 말이야. 아빠. 음악 장르에 관한 이야기만 나오면 꼭 바보가 되는 기분이에요. 나도 마찬가지야. 그건 그렇고 지르박. 뭔가 필요한 게 있거든 나한테 말만 해라, 알았지? 내가 이래봬도 너처럼 이 말 주시 아니걸랑? 말투 가지고는 못 알아채겠지만 말이야. 어? 내가 좀, 어? 이 기이한 해변에 당도한 것도 벌써 20년 전 일이지. 이젠 참...
사실 지금도 가끔씩 적응이 잘 안 될 때가 있어. 뭐 어떻게든 할 수 있는 게 아니단 말이야. 그래도 여기 사람들은 다 친절하단다. 너라면 여기서 굉장히 잘 지낼 것 같구나. 아주 잘 말이야. 다른 사람들은 다 만나봤나? 네가 온다는 소문이 쫙 돈 날부터 클레어가 보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더라. 멋진 여자야, 아주 똑똑하지. 여기 재고 관리는 클레어한테 다 맡겨놨어. 서부에서 샘이, 아, 샘이? 서부에서 샘이 제일 빠르다니까. 진짜야. 물건 세는 데는 아주 도 같았지. 쉿, 야옹아. 자꾸 더 들면 너 입양한 거 후회할지도 몰라. 아, 고양이 언니. 저 소리를 한 수백 번은 들은 것 같네. 파양한다고 협박을 해대는 거 있지? 핫! 그러니까 원인 정보 하지 말란 말이야. 고양이였어.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 고양이라니. 고양이라니. 키우는 고양이였던 거야? 여기로도 고양 같은 그거였잖아. 이리로 가볼까? 뭐 되게 많다. 롤라바이. 재밌는 이름이네. 귀여워. 애들이 다 귀엽게 생겼어. 어머나! 엄마를 쏙배 닮았구나! 클레어 씨 맞죠? 그래, 바로 나란다. 엄마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니, 이러려던 게. 어머머, 내가 주책맞게 왜 이런다? 널 만나서 이토록 기쁜데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구나. 맞아. 티슈라도 좀 드릴까요? 아니야, 마음을 진정시켜볼게. 미안하구나. 정말 환상적이고 즐거운 나날이었단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이렇게 찾아온 널 보니까 억눌렀던 감정이 갑자기 터져나오지 뭐니. 그래서 멈출 수가 없구나. 잠시만 혼자 있게 해주렴. 광장에 가면 아일린이 있을 거야. 참 좋은 사람이지. 지금쯤 쉬는 시간일 테니 만나보렴. 꼭 다시 올게요. 고맙구나. 애 보고 울기만 해. 쭉쭉. 저기 봐. 여기엔 누가 살지? 마을이 되게 큰. 형이 다 된 모양이야. 어딜 꼰 맞. 딴 데도 가볼까요? 살려. 나 있어. 이상하네. 반쯤 묻혀 있어. 그러네. 운석이 떨어지기 전에 있었던 이상한 것들이 보인다. 여긴 고속도로였나? 응대도 있다. 번거로운데? 어? 사진 잘 나오는데? 구도 좋은데? 가보자.
섬이 작아서 다행. 해볼까? 그래, 이거 치면 안 돼. 마이크 울리잖아. 어이, 들어올려! 미안해, 카이. 여기 일 끝마쳐야 해. 긴장 뭐 하는 거냐? 이따 오후에 저쪽에 있는 건물 뒤편에 뚫러 와줘. 거기서 보자. 그래서 작업할게. 네가 부탁한 물자들을 싣고 온다고 생고생을 하고 있으니 너도 밥값은 해야지. 응, 나중에 보자. 일하느라 바쁘네. 아까 거기구나. 안녕? 어머! 카이로구나, 잘 왔어. 여기서 이렇게 널 직접 보다니 정말 근사한 거 있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중 하나에 온 걸 환영해. 적어도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 멋진 곳이네요. 대도시에서 온 너한테는 우리 섬이 낙후된 깡촌처럼 느껴질 테지? 하지만 두고 봐. 종이 틀 무렵 야생동물 식물들이 정말 황홀경이야. 아, 미안. 통성명도 안 했네. 난 아일린이야. 그리고 뱃속에 이 아이는 아직 이름이 없단다. 이거 똥배 아니야. 우리 아가야. 반은 날 닮았고 반은 그라우브를 닮았을 거야. 어떤 모습일지 상상도 안 가지? 연락선을 보는 그 사람 말이에요? 뭔가 실망할 듯한 그 말투 뭔데? 그이는 사람 말을 잘 들어주는 성격은 아니야. 하지만 그런 단점을 덮을 정도로 배려심이 꽤 깊거든. 아, 까먹을까봐 말해두는데 클레어를 꼭 만나보도록 해. 너희 어머니와는 절친한 사이였어. 그리고 널 무척 만나고 싶어하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어? 클레어가 울었구나? 그럴까봐 엄청나게 걱정하더니. 너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클레어가 너희 어머니를 엄청 아끼고 좋아했어. 그래서 그런 거야. 조금만 있으면 괜찮아질걸? 성 내키지 않을지 모르지만 여기서 가족사를 조금이나마 되짚어가게 될 거야. 좋은 쪽으로 알아가길 바랄게. 뭐야? 시간이 후딱 갔네? 스테인글라스 창문보다는 덜 예쁘다. 뭐지? 어? 오후가 되니까 조금 바뀌어. 일이 없어져. 까꿍. 대조 실험을 해봐야 해서 말이야. 내 생각에는 어육 완자송을 부르면 물고기가 오는 것 같아. 하지만 조용히 낚시를 해보지 않으면 확실할 수 없거든. 굉장히 똑똑하네. 그런데 별로 재미가 없어. 집어치우고 게임이나 해야겠다. 나중에 술집으로 와. 게임을 보여줄게. 재밌겠다. 치, 조용히 해. 멀쩡히 지었구만. 하이, 다시 나한테 와줘서 정말 고맙구나. 난 이제 괜찮아. 좀 울컥했지만 다 가라앉았어. 아무튼 정말로 환영한다는 말을 해주고 싶었단다. 고마워요. 내 상점을 보여줄게. 여기 온갖 것들이 다 있단다. 과일, 채소, 고기, 기타 등등.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어. 전 빈털털인데요. 돈 한 푼 안 갖고 왔어요. 돈은 필요 없단다. 여기선 물물교환하거든. 다른 물건들 가져오면 필요한 것으로 바꿔준단다. 일종의 중앙장터에 더 가까우려나? 하지만 넌 여기서 지내는 동안 아무것도 할 필요는 없단다. 다들 네가 필요한 것들 주려고 줄을 설 테니까 말이야. 이 섬은 방문객이 정말로 없나요? 마지막으로 찾아온 사람은 스파이크란다. 아, 잠깐. 그라우버튼가? 하지만 자주 드나들지.
스파이크가 우리 섬에 왔을 때 난 10대였거든. 뭐랄까 신비로운 이방인이었지. 지금은 저 건너편에서 술집 경영해요. 아무튼 그래요. 그렇군요. 잘 알았어요. 사실 그런 식으로 다 함께 물자를 모으는 거지. 난 재고를 관리하는 거고 내가 계산을 좀 잘하거든. 아 그래, 말이 나온 김에 부탁 좀 할게. 셀 A한테 주문한 게 들어왔다고 말해주렴. 좀 전에 탈산 칼륨을 구했거든. 그게 누군데요? 셀 A는 좀 재밌는 친구야. 뭔가 다른 과정을 거쳐서 탄생한 것 같아. 인간과 비슷한 생명체가 변이한 것 같달까? 너는 요케가 그걸 설명해 주려고 했었지. 하지만 솔직히 걔가 다른 사람이랑 다를 게 뭐가 있겠니? 아 그리고 걔는 재능 넘치는 과학자란다. 여기서 쓰는 비누랑 향수 같은 거 다 걔가 만들어. 동굴 속 깊이 들어가려무나. 맨 밑바닥까지 가면 찾을 수 있을 거야. 알겠어요. 없어졌네. 꿀통을 더 낡은 이 파이프를 망치로 때려보고 싶은 충동은 왜 드는 거지? 아 땡. 도무지 모르겠어 자기. 축적감이 전혀 늘지를 않아. 자기랑 파이프 속에서 함께 지낼 시간이 별로 없는 것도 딱 그래서야. 이 섬에 생태계가 달린 문제거든. 나중에 기분 풀어줄게 약속해요. 바삭바삭하게 잘 구워진 크로스피 블루보그는 어때? 그거면 기분 좀 풀리겠니? 자기야? 자기야? 왜 아무 대답도 없는 거니? 여기 있나? 어 아까 걔네다. 우와 뿌리가 끝도 없네. 그냥 하는 얘긴데. 넌 맨날 그냥 하는 얘기잖아. 저 바깥에서 시장 기회가 있다니까? 그 지표는 흥편없다고. 어쩌면 저 세상 매트릭스가 필요하지 않을까? 안녕, 난 카이야. 지표를 업데이트해야 하는 거 아닐까? 뭔데 그 시장 기회라는 건? 틈새 시장이지. 영. 얘들아? 내 말 안 들리니? 지금은 그라우브가 연락선 운행을 독점하고 있지만 그건 말도 안 돼. 그게 시장 기회라는 거냐? 그건 맞아! 우리가 정말로 시장 경제 속에 살다면 그렇겠지. 결론 났어. 매트릭스랑 지표를 둘 다 새로 변경하는 거야. 나랑은 말하고 싶지 않은 모양이네. 멋지다. 요리용 추출기 같이 생겼는데 과하게 쓰이나봐. 뭐가 있군. 오둑이야! 여드러 가기엔 충분한데 너무 더러워. 이상한 유기농 출입구네. 부동해. 이쁜다. 어, 이 보라색 크리스탈 좀 봐. 귀여워. 내 취향이야. 뭐지? 계세요? 제 2세대 생물학적 결과다. 그래 난 굉장히 인상적이지. 요즘에는 썩 좋은 상태가 아니긴 해도 말이야. 썩 좋은 상태가 아니라니? 나는 토양에서 영양분을 얻어야 해. 매일 일정 시간 재충전할 필요가 있단다. 인간들이 자거나 먹는 것과 비슷하게 말이야. 하지만 얼마 전부터 우리 생물 공기에서 토양의 질이 계속 떨어져. 도와준다. 내가 도와줄까? 영양분을 보충할 방법이 필요해. 잠깐만, 영양제 말이지? 네가 무슨 소리 하는지 확실히 모르겠는걸?
설명한다. 을 엄마가 맨날 비타민제 갖고 다니라고 하거든. 엄마가 그러는데 어떤 운동을 하든 더 챙겨 먹어야 한대. 너한테 필요한 것 같아. 비타민제. 흥미로운걸. 특히 양육에는 일반적인 성장과 영양 공급에 필요한 유기화합물을 보충하는 것도 포함되는 모양이야. 고마워. 천만의 제. 아 그래. 그리고 클레어 씨가 탄산 칼륨 가지고 오래. 이 말을 전해달라 그랬어. 알겠어. 나는 일단 이 자원을 흡수하도록 하지. 비타민, 비타민, 비타민. 또 뭐 없나? 공동체 구성원들께 알려지. 인간의 자손이 왔대. 난 카이라고 부르면 돼. 카이로 라벨링된 인간이라. 내가 뭐 도와줄까? 너한테 받은 영양소를 처리하는 중이야. 나는 야행성 바이오리듬을 선호하는 편이지. 그래서 지금은 내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시간대가 아니야. 밤에 와. 하지만 나중에 다시 찾아온다면 내 연구랑 노동의 성과를 보여줄게. 그래, 맛있게 흡수되길 바랄게, 비타민. 비타민 쉬고 맛있지. 일 열심히 하네. 이야. 어디 가야 되나? 갈 데가 너무 많은데? 맛있는 밥하고 있나 본데? 어떻게 가? 들어가서 내려가는 건가? 아, 둘이 은근 잘 어울리는데? 어머! 어머 어머! 바다부스러기 여기서 보니 반갑구만. 여기는 아일린 내 영혼을 다 지자 내 인생의 등대. 아일린, 내가 말했던 바다 부스러기가 이 아이야. 일명 카이라고 나할까? 아일린과는 벌써 만났어요. 그라우브 예의 좀 차려요. 약간의 애정 표현도 없는 삶이란 삭막하잖아. 안 그래 자기? 아무튼 넌 정말 독종이로구만. 안 그래 바다 부스러기?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자기 좀 설령 독종이라 해도 그걸 굳이 꼭 집어낼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장난 좀 쳐본 것 가지고 참. 그래도 한 명은 재밌었으니 됐네요. 아니 대체 왜 쓸데없이 소란을 피우는 건데? 어, 둘이 뽀뽀했어. 헐, 애 앞에서. 16살짜리 여자애 하나 못 돌볼 정도로 믿었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믿고 아기를 맡길 수 있을지 모르겠네. 내 보물인 당신이 날 버린다면 그냥 바닷속에 확 뛰어도 버릴 거야. 다시 얼굴 볼 일 없도록. 자기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카이한테 제대로 사가지 않을래요? 오늘 저녁에 한 잔 사는 걸로야. 애 아니었어? 카이 나중에 스파이크 술집에 같이 가자. 내가 책임지고 그래우의 사과를 받아낼 테니까. 사이가 좋네. 자기 두 사람이 왜 다투는지 들리지? 왜 목소리를 낮추세요? 왜냐면 난 신중한 사람이거든. 아까부터 귀를 쫑긋 세우고 있지만 말이야. 솔직히 말하자면 저 두 사람의 목소리가 조금만 컸으면. 내가 나이가 좀 많잖니? 왜 듣고 계시는데요? 난 그저 저 둘이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얼마 안 있으면 새 생명이 태어나잖아. 그러니 긴장되고 불안한 게 인지상정! 당연한 거 아니겠니? 아이고 아무래도 이제 슬슬 설거지를 해야 할 것 같구나. 여기 어떻게 가는 거야?
솔직 가보면 어? 이리 헷갈리기 시작하는 이건 아닌가 봐. 어디지? 뒤편은 안 가봤지. 어, 아, 집이었네? 아, 맞다. 어, 일기를 쓰잖아? 형이랑 완전히 꼬여버렸어. 걜 찾아야 돼. 아, 항구 뒤편. 아, 뜰에서 만나자 그랬지? 완전 잊어버렸네. 이렇게 썸 타는 건가? 여기서 보자는 건가? 여기 있다. 나 왔어. 아, 안녕? 둘 다 말하는 코락선이가. 상자를 들고 있지 않아서 다행이야. 농담하는 거니? 아니면 짜증나서 그러는 거야? 농담이지. 농담 기분 나빴나 봐. 아무래도 내 질문이 이상했었나 봐. 내가 너무 눈치 없는 편인지 또 모르겠어. 미안해. 다시 시작할까? 아, 물론이지. 괜찮아. 그럼 이건 내 보트야. 진짜 배처럼 보여. 난 자유를 손에 넣고 싶어. 여기 딱히 나쁜 곳은 아니야. 하지만 그냥 울창한 자연과 주민들이 다지. 난 바깥이 보고 싶어. 아, 그렇군. 도시로 치면 운전 방법을 익히는 거랑 같네. 정확해. 여기 넌 너희 어머니가 길러주셨니? 늘 그렇지는 않았어. 알아서 앞가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 조금은. 지금 우리 가족은 나랑 남동생, 토비랑 엄마뿐이야. 그렇게 된 지 몇 년 안 되긴 했지만.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사고가 있었어. 우리 아빠는 떠나셨어. 나쁘다는 거 알지만 가끔 생각해. 그냥 죽어버렸으면 더 나았을 거라고. 돌아가셨다면 우리 탓인 것처럼 죄책감이 들지 않았을 테니까 말이야. 그건 잘 모르겠어. 이 보트는 우리 아빠 거였거든. 튼튼한 보트도 갖고 계셨지. 그걸 타고 떠나셨지. 이걸 꼬마 보트라고 부르곤 했어. 보트를 보면 아빠 생각이 나겠네? 그런 것 같아. 그럼 난 내일이나 계속할게. 어? 벌써 밤이야? 들어가야 돼? 탭은 어디지? 술집. 어, 다들 마시고 있구만. 야, 죽인다. 술이 들어간다. 쭉쭉쭉쭉. 오, 바다 부스러기 꼬맹이께서 행차하셨구만. 덕분에 술자리가 환해지겠는걸. 자기 목소리 좀 낮춰요. 으휴, 맨날 바다 바다. 뭔 소리야, 좁쌀 양반? 당신 같은 말투로 말한다면 난 모두를 환기장식 꼬맹이라고 불러야겠지? 브라우브 편을 들자면 바다는 배가 저것보다 더 요만큼은 아름답긴 하지 말이야. 폐기물 처리 및 기반시설 관리하는 거거든? 아하하, 이 친구 참 뻑뻑하게 박힌 나처럼 구는구만.
봐봐, 또 다 바다를 들먹이잖아. 첫날 만날 바다라고. 이봐, 바다를 무시하면 안 돼. 온갖 물건을 손보는데 필요한 요상한 것들 다 거기서 통해서 갖고 오는 거야. 지? 젠장 럼주 좀 더 줘. 어? 피아노 치고 있네? 되게 심각하네. 응. 형 때문에 훈련 중이야. 걔랑 한판 붙을 거거든? 아, 그래. 그러면 못 올라가네. 떴는데? 아. 뼈 없나? 배수관 청소기 스테인리스 강테이프. 이봐, 그냥 목록으로 만들어서 어서 줘. 자기 목소리 좀 낮춰요. 아일린 인상 좀 펴. 응, 보팩은 게임에 푹 빠진 모양이야. 응, 엄청 좋아해. 정작 이 섬의 챔피언은 여기 있는 아일린이지만 말이야. 쉿! 왜 아직도 럼주를 안 내주는 거야? 럼주 내놔! 당신 손에 들린 그 잔 속에 좀 봐. 아, 이거 게임하는 거였어? 피아노 치는 줄? 밤에 오면 된댔지. 좀 말 걸어볼까? 안녕? 데이터가 충분히 모일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겠는걸? 그렇군. 바퀴 둘 달린 탈거 같은 걸로 생각해봤어, 수상용으로. 바퀴 둘 달린 탈것이라. 그래, 스파이크한테 있었잖아. 우리가 타다가 강물에 처박은 거. 아주 잘 떴었지. 약간 손보면 수상용으로 쓸 수 있어. 이를테면? 중요한 걸 먼저 해야지, 프라스키. 상품명을 짓는 게 중요해. 페달이다, 야호! 어때? 브라보가 무지다, 야호! 라고 하잖아. 거기서 땄어. 페달이다, 야호라. 그래. 메디스티 첫 출항이 기대되는군. 인어 보호 기능이 양호하길 바랄게. 엿듣고 있는데. 하이라는 이름의 인간이 왔네. 뭐해? 무타지온이라는 공동체에서 내 역할은 다양하고 많아. 그 중에는 기본적인 화학도 포함되지. 그걸로 화장품이라든지 세정물질을 만드는 거야. 난 세정물질이 필요하지 않지만 그냥 먼지를 미세한 수준으로 처리해서 영양분이 담긴 효소로 만들지. 오, 멋있다. 또 데니스라는 이름의 인간형 생물과 함께 무타지온 생물공개의 건전성을 모니터링하지. 한국말로 해줄래? 무타지온의 모든 것은 거대한 파프나무 뿌리에 연결되어 있어. 각종 동식물군은 나무의 건강 상태랑 나무와 다른 유기 생명체와의 공생관계에 영향을 받지. 지난 몇 년간 상황이 점차 안 좋아지고 있어. 그래서 데니스라는 인간의 생물이랑 내가 우리 생물군계의 건전성을 모니터링하는 거야. 중요한 일인 것 같아. 이제 내 작업을 계속할게. 말 걸지 마. 바쁘거든. 난 내 작업에 100% 집중해야만 해. 말 걸지 말래. 뭐가 있을까? 아무것도 없네.
귀여워. 아 이쪽이. 브리스, 브리스. 어, 밥 먹는다. 초록색이 초록색을 먹네. 걘 정말 사랑 때문에 어떻게 된 것 같더라. 뭐라더라? 그래, 눈에 뭐가 씌었었어. 아, 호르몬 변화 때문일 테지. 너 임신했을 때가 기억나는구나, 난. 엄마, 알아,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지. 그래도 맙소사.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그 인간이라니? 사랑한대잖아요. 이거 사, 사랑이 밥 먹여주던? 별의별 일을 다 겪어놓고도 그런 소리를 하는구나. 텅, 보트 손보는 일을 잘 태워가니? 내 말은 애 아빠지 될 사람이 제대로 된 인간인지 잘 따져봐야 된다 이거야. 정말로 눈에 뭐가 씌인 것 같던가요? 눈에 뭐가 씌인 게 누군데요? 아니야, 엄마가 걔는 소리 하는 거야. 다 이러구나. 어쩌면 다시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논노 할아버지는 괜찮니? 그냥 쉬게 해드렸어요. 좀 이따가 그 양반한테 스프 좀 가져다 주마. 밥 먹느라 다들 정신 없어. 뭐라고 써 있는 거야? 하시. 그냥 둘러보는 중이에요. 아 그렇구만. 이곳 기록 보관소에는 둘러볼 것들이 많지. 여기서 동쪽으로 더 가도 그렇고. 예를 들어 사원은 특별한 장소든. 불행히도 요즘에 거기서 별다른 걸 얻을 수 없지만 말이다. 아, 마네킹이었구나. 만약에 데뷔해 장소용 고글을 항상 착용해야 돼. 장소용 고글을 갑자기? 네. 아 귀여워. 너 뭐하니? 아 귀여워. 얘 뭐야? 좋대. 귀엽다. 집에 갈까? 할아버지 보러? 할아버지 계속 기침. 아 카이로구나. 꿈에 네가 나오더구나. 여기 있었지 사원 근처에. 그런데 거대한 새가 널 들어올리더니 휙 날아가 버렸다. 난 소리를 치려고 했지. 그런데 넌 그 새의 날개로 올라가더구나. 그리고는 녀석을 달래서 안전하게 돌아왔단다. 네, 마니와는 사원에서 처음 만났어. 참 많이 배웠지? 마니가 누구예요? 넌 꿈은 너무나도 생생해서 피부에 닿은 별빛을 느낄 수 있을 정도지. 난 죽어간단다. 그런 말씀 마세요. 너도 이론적으로는 알겠지만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 하지만 안다 안다 다 알아요. 내가 죽는 걸 지켜봐 달라는 게 아니야. 나 피할 수는 없어요. 운명이라고나 할까? 받아들여야 하는? 너도 그렇고 말이다. 그래야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테니까. 난 너를 알고 이해하고 싶단다. 그리고 내 인생의 일부인 이곳 사람들을 네가 잘 알고 이해해 주길 바라고. 아이고 아이고.
그건 이 할애비를 알고 이해하는 것과도 같단다. 알겠어요. 정말 돌아가신다 해도 아직 시간은 있어요. 우리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요. 할아버지 말대로 할게요. 피곤하실 때는 섬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만날게요. 이력이 있으실 땐 저랑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해요. 어때요? 그러자꾸나. 내 마지막 모험을 네가 함께 해준다니 참으로 영광스러울 따름이다. 눈 좀 더 붙이시겠어요? 사원으로 가서 거기에 핀 꽃을 살펴보고 괜찮은 게 있다면 따다 주지 않겠니? 아까 세상이 그립구나. 어디로 내려가는 거였더라? 다른 동물이다. 여기니까 여기 있겠지. 떠 있는데? 사원으로 가는 게. 불빛도 없는데. 여기에 사당 같은 게 있네. 아까 그 사당. 무서워. 너도 무서워하는구나. 꽃이 어디 있어? 가져와야 되나? 어, 깜짝이야. 아이, 널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 아! 너와 나는 아주 잘 아는 사이지. 넌 허상이야. 아이, 잊은 거야? 알다시피 우리 몇 번이나 만났잖아. 꿈속에서겠지. 어디 증명해줘야 하겠어? 하늘 수 없군. 우물한 날이었지. 막 가을로 들어설 때였던가?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돌풍이 불었어. 다른 대륙에서 불어오는 바람 같은. 너는 보았어. 미스쿠프 꽃이 하나가 그 바람을 타고 눈송이처럼 지면 위에 둥둥 떠있는 모습을. 꽃씨를 붙잡은 넌 그것이 내뿜는 이상하고 희미한 빛을 보았잖아. 그리고는 창가에 있는 작은 흙더미에 그것을 심었지. 그 씨앗은 자라서 식물이 되었고 넌 그것이 넌만을 위해 놀아야 한다고 믿었어. 다른 이에겐 들리지 않는 맞지 카이? 어때? 내가 맞췄지? 그걸 어떻게 알았어? 날 알잖아. 똑똑히 들어. 그 늙은이는 죽어가. 알랑한 자만심이 독이 되어버린 거야. 하지만 살릴 방법이 있어. 드라나카나의 입이 필요해. 내게 남은 희망은 그것뿐이야. 할아버지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무슨 말을 하든 그건 카르의 자유야. 사원 정원 바로 옆에 가보면 널 따라한 드라카나의 입이 있어. 네가 왜 직접 못하고 나한테 시키는데? 어? 짜샤. 일곱 개의 정원, 노래 실린 분위기, 성인계 줄 파프꽃. 알겠니? 뭐라는 거야? 하나도 말이 안 되잖아. 모든 것이 간단하진 않아. 머리를 써. 이와 눈과 손을 활용하라고. 나 드라카이나 입을 구해. 늙은이게 갖다 줘. 얼른! 뭐 있나? 오. 벌써 구했는데? 꽃을 구하라는 거였나? 만나네. 꽃이, 갑니다.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네킹이 무섭다. 자, 아카이 미안하다. 데빈 아직도 영 힘이 없구나. 드릴 게 있어요 할아버지. 에이, 이게 뭔지 아느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요만큼이라도 입에 대진 않았겠지? 그렇겠지? 물론이죠. 잎사귀를 왜 먹어요? 미안하구나. 여기엔 위험한 성분이 들어있으니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이 잎에는 생명을 구하는 성분 역시 들었을 가능성이 있단다. 제가 할아버지 해친 거예요? 난 어차피 죽을 목숨이었단다. 드라카이나는 극단적이지만 필요한 방책이. 아이, 네가 가져와주지 않았더라면 너무나도 나약한 이 하렙이 가지 못했을 거다. 하렙인, 하렙인 그래야만. 할아버지?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안 돼요. 아, 다행이다. 살아계셔. 갓난 아기를 돌보는 것보다 훨씬 스트레스가 심하네. 할아버지. 놀래라. 용한데? 야 밤에 어디 갈까? 아까구나. 똑같은 데인데 들어가는 길이 다른 건가? 여긴 뭐 없나? 또 가보자. 미라도 잔. 아니. 이러구나. 가게를 닫는 중이란다. 그런데 스파이크 쓸 집에는 벌써 가봤니? 우리 턱이 거기 있을 것 같구나. 거긴 전화기도 있지. 아직 엄마랑 통화 안 했다면 그걸로 하렴. 우리 씨 고마워요. 전화기가 있다. 어, 통. 오닥불 피니? 불멍 때리는 거야? 왜 그 인간이 그런 식으로 굴게 놔두는지 모르겠어. 달리 설명이 안 되네. 해봐줘. 내가 그 인간이라면 네가 바라는 대로 하겠어. 형, 이건 영화가 아니야. 구원 같은 건 바라지 않아. 말 이해가 안 돼. 뭔 얘기하는 거지? 아직도 술 마시고 있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게임만 팔래? 그래야 되는데. 그래, 새로운 최고 점수. 지금은 아밀린과 더 높은 기록을 세웠어. 얼마 안 있으면 텅이 올 거야. 나 해볼까? 띠디디디디. 넌 안 받는 거 아니야? 여보세요? 엄마? 엄마예요? 얘야,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놓이는구나. 거기까지 가는 길은 어땠니? 괜찮았어요.
거기 사람들하고는 좀 친해졌니?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할아버지, 다들 정말로 친절해요. 그리고 할아버지, 뭐랄까 살짝 무서워요. 얘야,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렴. 같이 못 가서 미안해. 그게, 그럼 못 사 깨품이 또 치는 걸 먹어야 되는구나. 안 돼, 이리 와. 유케 씨 기억하세요? 물론이지. 그러니까 꽤 오래전 일이긴 했지만 그분께 예쁜 백과사전을 받았어요. 와, 유케 씨가 책을 얼마나 아끼는 사람인데 정말 영광이다. 그런데 무슨 책이니? 이 섬에 식물 같은 거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할아버지가 좀 더 자세히 말해주실 것 같구나. 상태가 좀 괜찮으시면 말이야. 그것보다 다른 문제는 없고? 제가 할아버지한테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당연히 도움이 되지. 세심하고 영리한 우리 카이 아니니? 너무 무리하지 말고 자기 자신도 잘 돌봐야 하니까, 알았지? 조금이라도 즐길 수 있으면 좋겠구나. 알았어요. 엄마도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아유, 카이야, 네 마음 잘 알아. 다만 좀 상황이 복잡하단다.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화가 많이 나 있어. 나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그래도 그 섬에 있는 모두가 우리 카이한테 잘해줄 거라고 믿어. 하지만 호비 안 돼. 아, 벽에 온통 크레파스치를. 미안하지만 끊어야겠어. 하지만 약속대로 매주 목요일이나 일요일에 저녁에 통화하자, 알았지? 사랑해. 저도요. 아, 시간 너무 잘 가. 청소하고 있어. 빨리 피해주자. 비 온다. 눈이 있어. 꼬맹이들 뭐 하나 보러 가야지. 없어졌네. 하러 갔나 보다. 할아버지 좋으시. 나도 잘. 아.